예, 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찾아온 이유가 이번에 4월 28일에 유니온 아레나에서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크루즈의 새로운 아이 잠깐만. 아, 몰라. 이건 씨 편집으로 넘기자. 아. 어쨌든 오늘 카드깡 할 거예요. 여기서 유니온 아레나란? 카드다스와 반나미 협동해서 만든 캐릭터 트레이딩 카드 게임으로 귀칼, 헌터, 나이아 등 다양한 IP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카드 게임을 하는 히오스 같은 게임이다. 부스터팩. 오늘 메인이 이거지, 오늘은. 이 무지성으로 깔 거예요, 오늘은. 나왔으면 하는 레어카드? 아, 글쎄. 한 번씩 싹 봐야 되는데, 역시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이라이트 쪽이 떴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아사히라든지, 메이. 역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이 쪽으로 레어카드가 떴으면 좋겠는데, 목표는 메이랑 아사히가 아닐까 하네요. 기본적으로 한 팩에 8장 들어있고요. 이게 한팩 가격이 385엔이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저는 이거 아마존으로 해서 얼마 샀냐? 한 8,000엔인가 7,000엔 그 사이에 샀어요, 저는. 일단 뜯어보도록 할게요. 베이. 아, 또 이게 떨리네. 아우, 처음엔 떨렸는데 말을 좀 하니까 좀 편해졌어.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말한 것처럼 한 팩에 8장 들어있고요. 커먼, 언커먼, 레어, 슈퍼레어 4단계가 존재하고 이거 랜덤으로 수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스터팩은 총 100종류인데 100종류 다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팩이 어떻게 들어있지? 전면에 첫 번째 역시 국룰은 전면은 커먼이겠지? 맞네. 녹칠. 아, 토우르 카드. 시오크 카드. 여기까지가 언커먼이고요. 이 다음도 언커먼. 레어 카드네요. 다음은. 빨간색이면 방클걸 아니면 방클걸 아니면 스트레이거든. 여기서 카드 색상이란? 유니온 아레나에는 각 카드마다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샤니의 경우는 세 가지 색만 있으니,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일루미, 알스메, 시즈는 노랑, 안티카, 녹칠은 파랑, 방클걸, 스트레이는 빨강으로, 각자 플레이할 때 색상에 맞는 에너지가 필요하니 이거에 맞춰 덱을 짜야 한다. 린제네. 레어 카드 린제 떴고요. 나 진짜 오랜만이다. 팩 뜯는 거 유희왕 이후로 처음이야, 씨. 슈레. 앞으로 새로운 카드가 나올 거 같냐고요? 글쎄. 좀 흥해야겠지? 근데 흥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기칼, 주술, 그런 거 막, 엄청 유명한 애들 들어있으니까, 흥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슈레거든요? 노란색이면 일단은 시즈, 일루미, 그리고 뭐였지? 시즈, 일루미? 아이스맨거든요? 하나, 둘, 셋! 아, 니치카. 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니치카. 이것도 뜰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이벤트 카드, 후유코. 아, 후유코. 아, 이게 이렇게 뜨는구나. 이거 동봉 카드가 예쁘긴 하네. 다음, 레어거든요? 아, 레어면 좀 아쉬운데. 파랑색이면 일단 안티카 녹칠인데. 하나, 둘, 셋! 아, 키리코. 키리코 뒤에 키리코가 있네.
이게 여기 한 가지 문제니까 안 돼. 자, 이 다음 또 레오네. 아이, 그 슈레가 지금 니치카야? 아, 왠지 좀 아쉬운데. 내 기억으로는 씨 슈레가 몇 장 동봉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노란색이면 또 율루미, 개인적으로 율루미네이션 떴으면 좋겠다. 진짜네. 아, 메구르 카드 떴고요. 아, 나 메구르 떴고요. 레오네. 역시 녹칠이었어, 씨. 마도카 카드 떴고요. 아, 그러고 보니 나 이거 확인을 안 했네. 메이랑 아사히가 슈레인가? 슈레네. 와, 나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러면? 대충 율로스트 배경만 보면 어떤 카드인지 다 알아야지, 샤니 유저면. 까지 언커먼. 아, 또 레오네. 아, 아이스메. 지금까지 플레이어볼 5장에 이벤트 1장 이렇게 떴네요. 아, 녹칠이네. 아, 틀릴 수도 있지. 몇 개 깠지 지금까지?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이 여덟 개. 씨, 한 박스 더 살 걸 그랬나? 좀 아쉽네. 다음, 오! 잠깐만, 이거. 어? 방클걸 같은데, 이거? 일단 슈레인데, 그림이, 밑에 그림이 이둘이 아니야. 쥬리, 쥬리짱. 아, 좀 아쉽네.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은 슈레가 2장 떴네요. 아, 그러면은 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이벤트 카드네. 레어 카드고요. 녹칠.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몰라. 웨이하고 아사히 안 뽑는 걸 안 뽑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레어 카드고 하나, 둘, 셋. 아. 탱카짱 떴네요. 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이가 레오로도 한 장도 안 떴네. 망박스인가? 이거 망박스인 것 같은데. 이 노란색으로 빛나는 거 보니까 그쪽인데. 액션 이벤트 카드고. 아이고, 중복 아니야? 아, 다행히 중복은 아니네. 아, 오, 빨강색이야. 이번엔 믿어본다. 아. 아, 레오네. 아, 치오코. 그래도 지금까지 레어 슈레 이거 중복은 아닌데 스트레이가 이런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이 보니까 스트레이 쪽 레어는 딱 이 둘이 전부인 것 같은데 슈레인 아닌데 이거라도 떴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씨. 아, 이거 스트레이 덱은 못 짜겠는데 이러면. 오, 야, 이거, 그건데?
오, 여기 보면은 레어 플러스라 적혀 있거든요. 이 레어 플러스라 적혀 있는데 이게 좀 시? 이게 좀 그, 뭐라 말해야 되지? 여기 동봉돼 있는 카드들 중에서 엄청 희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그럼 이걸로 또 하나 뺏겼다는 건데? 오, 사인 카드야, 이거. 이거 플러스 적혀 있는 게 사인 적혀 있는 사인 카드거든요? 이게 좀, 한 부스터에 한장 들어있나, 두장 들어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지금 여기에 뺏겼네, 지금 내가. 야, 사인 적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씨. 스트레이 사인 카드 뺏긴 거라고, 안티카한테. 아씨, 레어는 이제 그냥 넘길게요. 레어 플러스 아니면 슈레만 이렇게 보고, 레어는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 어차피 레어는 이제 끝났으니까. 레어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기분이 상해서 안, 대충 넘길래. 어? 슈레다. 이게 파란색이네? 이러면은, 잠깐만. 이러면은, 누구지? 신하나? 토우른가, 이거? 마. 미침이네네요. 이거 좀 실례가 옆으로 선장 안 걸리면 안 찾는 게좀 좋네요. 아, 안 찾는 게 좋네요. 아,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찾는 거 같아요. 다음 레어네요. 아, 근데 빨간색이라 기대해 볼 만하거든. 빨간색이면 대부분 방클, 스트라 딱두 개밖에 없어요. 유닛이 그래서 믿을 만한데. 와, 잠깐만, 어떻게 스트레이가 하나도 안 뜨지? 레어 카드? 뭔가 이상하다. 야, 뭔가 이상하다? 야, 잠깐, 뭔가 이상하다? 있잖아, 후유코라든지. 아니, 후유코라든지 있잖아. 잠깐만, 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뭐 있잖아, 후유쿠라든지 후유쿠라든지 있잖아. 내팩 남았어. 아, 레온데 노랑색이네요. 에, 아, 히오리 또 너야. 빨간색 레어, 이건 기대해 볼 만한데. 파워 4000. 그리고 이 밑에 이게 트리거 효과라고 있거든요? 이 트리거 효과가 뭐 나중에 뭐 영상 편집하면서 설명할 건데, 뭐 그건 넘기고 적혀 있으면 일단 가능성은 있는데. 어? 야, 이거 후요코다. 봐봐, 뜨잖아! 이걸 봐라! 따로 빼놔야지. 자, 문제는 뭐다? 이제 메이랑 아사히는 안 뜬다. 그럼 마음 편히 할게요. 어차피 다 떴으니까. 사쿠야. 아, 근데 사인 카드가 키리코 이건 좀 아쉽긴 하다. 아, 진짜 한 디피 더살 거야. 좀 아쉽다. 이좀 여운이 남네. 이거 반짝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 야, 이거. 어? 슈레다. 근데 노랑색이네요. 코스트가 노랑색이네요. 이러면은, 아, 아이스맨 같은데? 맞네, 아마나네.
슈레가 4장, 싸인 레어 플러스 1장, 그리고 나머지 다 레어 카드네요. 아, 이 스트레이 라이트가 안 뜬 게 좀 아쉽네. 자, 이렇게 해서 총 한 DP 다 까봤습니다. 목표하던 메이 아사이는 뜨질 않았는데 그래도 레어 후유코가 떠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카드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